충북도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19일까지 집단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연장합니다. 하지만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낀 젊은이들, 청주 성안길 등 주요 도심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.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도 19일까지 연장됩니다.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. 도내 자가격리 대상자는 786명. 충북도는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주 2회 불시 점검에 나섭니다.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바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탈자에게는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키로 했습니다. 당초 300만 원 이하이던 벌금도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.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. 이제부터는 정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. 특히나 요즘 이제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유학생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.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무색할 정도로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평일 낮 시간대 청주 성안길,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거리에는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. 불과 얼마 전과 달리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냥 솔직히 뭔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할까요? 주요 도심 거리에 사람이 몰리는 반면 오히려 수시로 방역차가 다니는 무심천 벚꽃길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. 2, 3주 만에 나온 거고 해서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. 그냥 좀 답답하면 잠시 나와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등 고삐를 세고 있지만 이에 지친 시민들은 점점 느슨해진 모습입니다.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.